네, 저 옆에 김종대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하여튼 현안이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어 죽겠는데 좀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강혜경 씨뿐만 아니라 신용한 전 교수, 또 미래한국연구소 전 누구죠? 저 김태열. 김태열. 김태열 소장. 네. 이 세 분이 나타나갖고 지금 막 폭로를 하고 있는데 예. 하나하나 의원님께서 어떤 문제가 포인트인지 그것이 어떤 여파가 미칠 건지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난무하지만은 네. 그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를 얼마나 저 현실감 있고 구체적으로 그렇지. 증언하느냐가 핵심 문제라고 아, 그렇군요. 봐요. 그런데 김태열 씨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김영선 여사의 오촌 그 관계입니다. 그래요? 예. 아, 저 같은 김 씨예요, 저거? 그게 무슨 김 씨더라? 글쎄, 뭐 그건 뭐 들었는데 잊어버렸는데. 그게 저 김건희 쪽하고 네. 그 무슨 그 같은 김 씨라잖아요, 김영선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김영선 의원이 이제 명태균 신세를 지고 국회의원이 됐으니 네. 저기 뭐냐, 그 명태균 씨 좀 일종의 뭐 머슴이라 그래야 될까, 마름이라고 해야 될까, 뭐 좀 그 돌봐주려고 자기 그 친척을 끌어들인 거죠. 아, 김태열 소장. 그게 김태열 소장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명태균 씨의 의도에 부합하는. 아. 말하자면은 김영선 의원이 보내서 도와주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직원이 강혜경 씨였던 거예요. 아. 그때 강혜경 씨는 나중에 김영선 의원 보좌관 네.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되는데 네. 지금 스픽스에서 네. 김태열 씨 단독 인터뷰를 한 거죠. 예, 그 창원지검에 출두하기 전 그날인가 뭐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창원지검에 엊그제 출두를 했어요. 예예. 예, 아마 기사가 나간 게 그저께쯤인 것 같은데 그래서 단독 인터뷰를 했고 네. 그다음에 스픽스 측에서 한 명 더 지금 증언을 받았는데 그래요? 네. 명태균 씨가 이동할 때 차량을 운전해 준 지인이 있습니다. 예. 두 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도 구체적인 증언을 받은 거죠. 막 터져나오는구나. 막 터져나오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 뭔 얘기를 했는지를 또 자세한 얘기를 들었는데 요건 아직까지 다 저 보도가 안 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거의 김건희는 그 저기 윤 대통령 대선 전부터 대선 후까지도 거의 명태균한테 절대적으로 의존했다는 거는 맞는 얘기로 보여집니다. 네. 증언이 다 악보가 동일해요. 맞고 전부 일치해요. 전부 일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에 명태균 씨는 3대 의혹으로 보면 된다. 공천 개입, 여론조사, 국가 산업. 제가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리고 명태균 씨가 다른 거는 다 시인해도 이 세 가지는 끝까지 부정한다. 이 말씀을 드린 적이죠. 이때만 네, 화를 낸다. 네. 근데 이 세 가지가 전부 사실이다. 글쎄 말이에요. 예, 공천 개입 뭐 이것도 그렇고 여론 조작 다 그렇고. 이거 지금 뭐 그래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김태열 씨는 저런 파렴치한 인간에 국민들은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증언을 하고 있고 또 증거 자료가 완벽해요. 아, 김태열 소장이 갖고 있는 게? 아니 그 강혜경 씨하고 같이 한 건데 예. 너무 꼼꼼해. 나는 그 김태열 씨가 어디 공직을 거쳤나? 말하는 투가 이 문장이 아주 드라이하고 간결하고 강혜경 씨는 너무 꼼꼼하고 이래가지고 증거 자료가 탄탄해. 이렇게 되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명태균의 허위 이미지를 벗겨내고 김 여사와의 그 커넥션을 밝힌다. 일단 이게 핵심인데. 네, 중요한 거네요, 아주. 네, 이 과정에서 그 지방선거 출마자 두 명으로부터 공천 헌금, 저는 공천 헌금이라고 말하는데 1인당 한 2억 2천씩 걷어가지고 여론조사 비용을 조달했단 뭐 말이에요. 뭐 배모 씨나 뭐 그런 사람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김영선 의원이 갚아준 거죠. 그 선거 비용 보전을 맞아요. 받아서 일부를 갚아준 건데. 바로 입금된 날 바로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 공천이 안 되면은 김영선 의원 돈을 이렇게 선거 보전 받는 날 주겠다고 다 약속을 했던 것이죠. 네. 그랬는데 요 과정을 보면은
김태열 씨가 그 배모 씨나 또 다른 시의원 뭐 출마 예정자나 자기나 전부 명태균 하나 믿고 명태균의 그 말과 그 힘을 믿고 여태까지 해왔는데 네. 지나놓고 보니까 사기더라. 그래서 공천 사기란 말이 나오는 거군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국회에서 부르면 가겠다. 네. 그다음에 김태열 씨가 공익제보 2호가 됐어요. 민주당에서 지정했더라고요. 네. 1호가 강력영 씨입니다. 네. 그다음에 공수처에 공익제보를 했던 김규현 변호사가 또 변호사로 참여하고 글쎄. 이렇게 해서 노영희 변호사하고 친구들이 다 찾아져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명태균 말에 연연할 필요가 없죠. 이쪽이 더 그러네. 이쪽 진영이 더 탄탄해진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이제 그 검찰 조사, 국회 출석, 그다음에 언론 보도. 네. 요 세 가지가 뉴스를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저렇게 언론에 그 뭐 아까 스픽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뉴스 공장도 나오던데 네. 이렇게 언론에 대폭 방출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유입니까? 검찰이 장난치기 전에 근거를 많이 만들어서 언론에 미리 만들어야 그래야 검찰이 장난을 못 치죠. 창원지검장이 뭐 윤석열하고 잘 아는 사람이라거든요. 네. 찐윤이죠. 그러니까 이 저기 피의자를 계속 소환하다 보면 피의자가 저기 심성이 이제 지치고 맞아요. 마음이 약해지는데 그때 방향을 틀거든. 아. 그러니까 이런 검찰이 제일 그 신경 쓰이는 게 이 피의자가 어디 자꾸 언론 보도 인터뷰하고 국회 나가 증언하고 이런 게 제일 신경 쓰인다고 그럼 자기들 의도대로 잘 컨트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수사가 원래 중간쯤 되면 또 어디 가서 뭐 인터뷰하실 거예요? 또 뭐 어쩌실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잘해드리고 있는데 이런 게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언론에 대방출을 해놓으면은 네. 그 짓을 못한다. 아. 그 짓을 못한다. 아, 그래서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게 지금 그 김태열 씨나 강혜경 씨가 본인들 생존 전략에는 저 언론과 같이 동반을 한다. 이건 매우 좋은 전략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그렇게 되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네. 이분들이 한때는 저 이런 걸 상상도 못했다가 이제 결심을 하고 나오는 건데 네, 그 여파가 예.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제 네. 목에 바로 비수를 겨누는 형국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검찰에서 예를 들면 이 두 사람 예를 들면 그 김태열 소장이라든가 아니면 강혜경 씨 니네들이 잘못해서 한 것이다. 니네들이 귀책사유도 하고 명태균과 김건희를 싹 빼려고 하는 농간도 있었겠네. 도이치모터스하고 똑같은 거지. 네. 뭔가 불법이 있긴 있었는데 여사는 상관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수작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김규현 변호사 그런 노하우가 있잖아. 그러니까 네, 딱 이 팁을 줘갖고 야 언론에 할 수 있는데 풀해 딱. 그렇죠. 사실은 김건희 여사 책임은 뭐 네. 돈이 1억 2천 원에서 벌었다 뭐다 뭐 이런 거에 직접 책임은 없죠. 그러나 공천을 선물로 줬다는 데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니까 결국은 거기에 이제 여사의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 거죠.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아니 종로 보궐선거도 개입했다고. 근데 요거는 신용환 씨가 폭로한 신용환 씨, 또 신용환 씨 얘기 좀 해주세요.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이분이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요?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궁금해 아주. 제가 그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이 부분을 이제 학교 후배라고 해서 만났는데. 그래요? 오. 아니,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젊은 청년이 네. 사업을 크게 일으켰고. 예, 그래요? 그러면서 여러 군데 예. 컨설팅도 하고 자기 예. 사업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다이내믹하다. 이래가지고 눈에 띄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 이분이 그 청년위원회 위원장으로 간다고 대통령 직속 그 장관급이거든. 그래가지고 오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좀 보니까 그 나름대로 자기는 이 청년 정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보수의 그 품격을 높이고 나의 진정성 나는 어디 뭐 한 자리 갖고 침 흘리는 간신이 아니라 네. 내 실력으로 불꽃처럼 일어선다 뭐 이런 자존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당할 무렵에 그 청년위원장직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탄핵 당하는 장면을 봤죠. 대통령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이 탄핵 당하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새누리당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그러니까 예. 2017년 대선 때 이제 예. 그때 홍준표가 당대표로 예. 당 후보로 나갔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그때인데 네네네. 그때 그 당에 대선 후보 경선에 나오더라고. 시종환 씨가? 네. 그때 뭐 몇억 원 기탁금 내고 15분 연설해서 그 연설이 뭐 몇억 원짜리 연설이다 이런 이제 그래요? 그런데 딱 쾌척을 하는 거야. 그냥 몇억 원을 내고 그 15분 연설을 근데 거의 절규에 가깝더만 내가 그 연설을 들어보니까 어떤 절규였어요? 이러다가 다 망한다 하면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기득권이나 생각하고 그 저기 뭐냐 자기 어떤 그 아니나 생각하는 뭐랄까 이 보수에 대해서 뭐 윤봉길 의사 같은 어조로 진심이었구만 그 당시 진정성 있게 보니까 하지만 사실은 저는 뭐 야 네가 그런다고 되겠냐 네가 무슨 안중근이냐 네가 무슨 윤봉길이냐 그 어디 마포에서 네. 술 한번 먹다가 내 그 얘기를 한 기억이 나요. 네. 그래서 사실 또 잊혀졌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바른정당으로 간 거야. 손학규 대표가 있던. 그렇지. 탈당해서. 그런데 거기서 또 보수 정치인들의 민낯을 본 게 거기서 충북도지사 출마했다고. 이분이? 네. 그랬는데 충북도지사 하느라고 정말 자기 이건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치른 거예요. 돈 다 어디 후원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디 가서 그 아부 안 하고 아첨 안 하는 기질이 있어. 그래요? 김영성 같은 경우는 재력가라고 알려져 있지만은, 자기 돈 안 쓰잖아요. 그 땡전 필요 없다 그러던데? 아니. 글쎄, 난 그것도 궁금해요. 그런데 재산 신고는 왜 그래, 많아. 그러니까,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신용한 그렇지를 않아요. 던질 때는 확실히 던진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그 손학규 의원하고 뭐 해서 이제 바른정당 출마자들 이렇게 낙선하고 모임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아니 뭐 솔직히 이 중에 뭐 자기 돈 써가면서 출마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뭐 당에서 내주고 다 와서 도움 받고 우리 선거 치렀지 이러는 거야. 그때 바른정당이 돈이 좀 있었거든.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말에 완전히 배신감을 느낀 거야. 야, 나는 내 모든 걸 바쳐서 이러는데 보니까 정부 정치 부르주아지들이구나. 어디 가서 국민들 바람이나 불면 거기에 어떻게 올라타고 내 돈 안 쓰고 뭐 하는 거야. 요국리만 하는구나 이놈들이. 주변에 내가 나가서 되면 뭐 하실 테니까 돈이나 뜯어먹고. 근데 난 충북 거 가가지고 시골까지 다니면서 박박기며 했더니 이런 놈들이구나. 이래가지고 느끼했겠지. 자기 희생을 할 줄 모르는 놈들. 이래가지고 과감히 뛰쳐 또 나왔어. 근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이제 바른정당은 없어지고 그 부르주아지 정당이 뭘 하겠어. 이제 한 대에서 찬밥 못 먹는 사람들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다시 또 흡수가 된 거 아니야. 예. 그래가지고 그 2022년 대선 때 이제 거기서 또 하도 보니까 이 저 마스크도 좋고 일도 잘하고 또 나름대로 커리어도 좀 있고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이제 그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총괄 지원 본부장을 했죠. 그 높은 자리 아니에요? 아니 높은 자리라기보다는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예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지원 본부한다는 건 뭘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조정도 해야 되고 정책 공약 뭐 이런 것들 총괄 지원이니까 일종의 컨트롤 타워 같은 거죠. 핵심 자리네. 정책팀, 일정팀, 홍보팀 이렇게 쭉 해가지고 보고서도 올리고 이러는데 그런데 그 제가 그때 조금 그 인수위가 이제 구성될 무렵에 이래 보면은 거기서 이상하게 젊은 인수위로 파견 나간 당의 뭐 보좌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튕겨져 나오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뭐 혹자나 무속의 분위기에 못 이겨서 나긴 나왔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도 있는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인수위 때 사표 낸 유일한 인물이 신용환이에요. 그래요. 인수위에서 사표를 냈다니까. 저 되는데. 가만히만 있으면 좋은 자리 좋은 자리 가는 건데. 대통령 비서관 뭐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나는 박근혜 정부 탄핵의 트라우마를 봤는데 이 윤석열도 이거 위험하다. 아, 그때 예상한 거구나 아주. 이게 이걸로 화제가 되었다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도 이제 지역에서도 가끔 보는 사이입니다만. 네. 아, 난 속으로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런데 이 친구는 김영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뭐 평양 감사도 내가 싫은 그만인 거예요. 딱 부러지는 사람이. 이 스타일이더라고. 그랬다가 이번 총선 때. 그 총선 전에 이제 민주당 영입 15호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언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그걸 또 안 했다면서요? 아니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서 청주의 흥덕구에 그 경선에 출마했는데 거기에서 졌지. 이거 누구지? 이현인가?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안 됐는데 이번에는 배신을 안 하고 눌러 앉아서 지금 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 당원이에요 현재?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한 증언이 그 뭡니까? 명태균이 한 면밀 보고서를 윤석열 캠프에서 전략회의에 그걸 썼다. 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총괄 지원을 하다 보니까 뭐가 자료가 많이 들어오겠지. 그렇지. 이거를 저장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최근에 명태균 미래항공연구소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혹시나 해서 그때 캠프 자료를 뒤져보니 때마침 이 미래항공연구소에 여론조사 보고서가 나오더라. 네. 근데 그게 강혜경 씨가 국회에서 제출한 그 보고서더라. 이게 똑같은 보고서더라. 아, 그래요? 그런데 그 강혜경 씨가 그 국회에다가 이걸 명태규 씨가 뭐 대통령이 빨리 보내달라 그랬다. 뭐 그때 윤이 빨리 보자 돼. 뭐 이러면서 매일매일 했잖아요. 네. 이랬는데 지금 명태규 씨는 그건 내가 참고하려고 한 거다. 공표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캠프의 회의 자료로 쓰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공표라는 건 언론의 공표를 안 했을 뿐이지. 네. 이건 사실상 저 외부 유출이 돼가지고 이런 것도 기사가 안 나가도 공표는 공표인 거거든. 그렇지. 이러니까 이제 명태균 씨 말이 뒤집어진 게 된 겁니다. 결정적인 그러니까, 얘기를 한 거구나. 윤 대통령 캠프는 의존을 한 거지. 오히려 독촉을 한 거지. 빨리 보내달라고. 그럼 이 그 의원님 워낙 잘 아시니까 이 신용환이죠. 예. 네. 신용환 전 교수가 앞으로 폭로하거나 내부 그 안을 워낙 잘할 거 아닙니까? 선거 캠프에 있었으면은 어떤 사항들이 예상될까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글쎄 뭐 신용환 씨 같은 경우는 인수위에서 본인이 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 적이 없어요. 뭐가 있었구나. 일단 그때 그게 어떤 논리였는가. 그리고 네. 왜 윤 정권은 실패한다고 봤을까. 이 점인데 저는 이런 추론은 가능해 보입니다. 그 이미 인수위가 구성될 때 윤 대통령은 윤핵관한테 포획이 돼버렸습니다. 사실은 그 윤핵관들은 원래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와 네. 검찰총장 후보자 윤석열을 공격하는 데 앞장섰던 그룹이에요.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청문회 할 때. 네. 그랬던 그룹이 또 변신을 해가지고 재빠르게 그 윤석열 이제 전 검찰총장 2021년에 검찰총장 사표 내고 나왔을 때 재빠르게 또 변신해가지고 접근을 해가지고 충성서약 충성맹세를 하고 영입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김진태가 그렇게 충성서약을 잘하는 모양이에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꼬라지는 못 볼 수가 있죠. 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도 책임 있는 사람도 개중에 있다고. 정진석 그 지금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때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저렇게 보니까 돌고 도는구나. 그러면서 뭐가 또 헷가닥 하는구나, 이게.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네네. 그런 윤핵관을 비롯한 이제 간신들이 대통령을 애워싸는. 예. 이런 어떤 행태에서 무언가가 저기
공적인 어떤 그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그런 어떤 그 생각, 의심을 강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제 매불쇼에 나온 신영환 씨가 그 선거 과정에서 자기가 제일 엽기적 사태로 봤다는 게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하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휙 올라오면 검증 없이 막 터뜨렸다는 거. 근데 자기는 그러면 재원이 어떻게 되고 뭐 언론에서 그 날아올 만한 질문에 답변을 써야 되는데 답변이 안 써지더라는 거거든. 휙 터트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누가 거꾸로 내리고, 맞춰야 되니까 누가 명태균이 꽂거나 뭐 무석균이 꽂거나 김건희가 하여튼 꽂은 거지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거 보니까 큰일 날 사람들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 아니 저 신용환 씨 입장에서는 매사가 이런 식이다. 매사가 이렇게 되니까 좀 분개했던 것 같아요. 아. 이러다 절단 나는 수가 있다고. 저 대통령 아무것도 모르고. 글쎄 말이야. 그때 예상을 한 거구나. 그래서 어제 방송 인터뷰를 이래보면은 내 예상보다 빨리 왔다는 거야. 자기는 이런 사태를 이 몰락이 예상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왔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반은 박근혜 탄핵의 현장 또 박근혜 그 청와대 내부 그다음에 윤석열을 다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다시는 과거 역사의 그 치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데 똑같이 간신들이 와가지고 똑같이 물을 흐리는 걸 이거를 어떻게 지켜보냐 이래가지고 인수위에서 사표낸 유일한 한 인물이 야 그때만 해도 윤석열이가 될 확률이 상당히 있었던 건데. 아니 이미 되고 나서. 되고 나서? 인수위 때. 아 인수위? 아 죄송해요. 나 캠프인 줄 알았어. 캠프 때까지는 어찌어찌 했는데. 인수위에서 결기가 있는 사람이네 아주. 인수위에서 사표 낸 거지. 근데 아까 말씀하신 이 신용환 씨 외에도 기사 뭐 두 명이 있다면서. 그게 윤석열 참으 났던 기사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 명태균 씨가 이동이 많잖아요. 이동이 많아요. 그때 수행도 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로 보여지는데. 그, 이 사람들이 그 제보를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장림무사. 안진뱅이 저거, 주술사. 김영삼 안전뱅이 주술사. 그걸 명태균이 그, 김건희 여사한테 얘기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 글쎄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6월 18일 날. 처음으로 김건희하고 명태균이 만나는데 아크로베스타 지하에서 거기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을 보더니 뭐 그 외모가 좀 수려하거든. 음성도 좋고 그러니까 아 조상님 은덕을 많이 타고 나셨네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화가 시작된 거를 증언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 그 운전했다는 그 사람인데. 아 그래요? 명태균이 김건희 만나고 나오면 꼬치꼬치 다 얘기해주거든. 그 얘기를 들은 거고 그 다음에. 그 김태열 씨 같은 경우는 그 지방선거 출마한 배모 씨가 1억 2천을 갖다 바치고 뭐 이랬던 배모 씨하고 명태균하고 김종인 그 저 위원장 만나러 갈 때도 김종인 얘기도 나오죠. 증언을 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도 만나러 갔다고 그런데 만나진 못했다 이런 얘기를 다 털어놓는데 김태열 소장이 여기 이 두 분 증언도 똑같아. 두 분 증언이 똑같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기 신용불량자였잖아요 명태균 씨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웠고 그러니까 자기 생활비까지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조달했었는데 공천 헌금 받아 여론조사하고 또 거기에서 사금고로 이용하고 이렇게 했던 민낯을 다 하는구나 그렇죠 그걸 다 이제 폭로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런 명태균한테 김건희 여사는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거죠. 완전히. 점쟁이도 그런 점쟁이가 없었구만. 아니 그래서 내가 뭔 안전뱅이 주술사요. 남편이 오빠가 장님 무사하면은 저 안내견이나 되지. 뭐 이랬다가 아주 내가 김어준 공장장이 거의 뒤로 자빠질 정도로 웃던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이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이준석도 끌어들이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명태균도 아까 얘기했던 신용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윤핵관이 대통령 삶아 먹는다. 아니 뭐 윤 대통령이 무슨 수육입니까? 삶아 먹게. 그러는데 어쨌든 장제원을 일단 명태균은 그렇게 저격을 했고 그다음에서 윤핵관들 이거 손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여사를 끌어들인 거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부부의 정치관이 달라요. 저기 윤 대통령은 야 이왕 당에 입당했고 그랬으면 옛날엔 내 적들이었지만 어떡하냐? 그래도 쟤들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데 뭐 저 당의 중진들하고 우리 같이 가야지 이랬던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발끈해가지고 그게 뭔 소리야? 내가 왜 서울의 소리에 그 이명수 기자하고 왜 친하게 지냈는지 알아? 저런 놈들 꼴 보기 싫어서 마음 둘 데가 없어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서울의 소리 후원금도 내고 내가 뭐 저기 뭐 진중권 씨 만나고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저런 애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거기 때문에 다른 데서 좀 하자니까 그래서 김핵관을 만든겨. 윤핵관 네가 아무리 만들어도 나는 김핵관을 만들어서 그게 뭐냐면 김종인, 이준석, 명태균 뭐 이런 데서 또 저기 몇 명 좀 심어주고 그게 김핵관이야? 김핵관이죠. 김종인, 명태균, 이준석, 김영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 비서관들은 이제 똘마니들이고 그냥 그걸 뭐 십장실은 그러니까 김여사는 남편이 윤핵관하고 같이 싸고 도는 걸 자꾸 못 봐주겠기 때문에 자꾸 국정 개입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하도 엽기적이고 변태적이라서 지금 문제가 되지 그런 걸 제외하고 보면은 윤핵관과 김핵관 수구보수와 개혁보수의 싸움이 또 이렇게 또 변종으로 나타난 거지 사실은 이것들이 권력 잡자마자 내부에서 어떻게 정권 국정운영을 생각한 게 아니라 내부에서 하여튼 뭐 먹이 찾아 먹으려고 하여튼 발광을 했구만 발광을 했어 그렇지 이제 고깃덩어리 하나 있으니까 개처럼 뜯어 먹으려고 그런데 윤핵관이 다 그냥 싹쓸이 해먹을 판이니 이걸 갖다가 이제 여사는 또 못 봐주는 거죠. 자, 그럼 의원님 지금 뭐 김태열 소장이라든가 뭐 신용환 교수는 조금 약간 예외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강혜경 같이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물론 용기 있게 지금 뭐 증언하고 있어서 너무 고마운데 근데 이러한 그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일을 계속 보면서 윤석열이가 도저히 안 될 것 같다니까 막 내부 고발하고 봉익 제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현상이 또 더 나타날 거라고 의원님은 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다고 보세요? 그거 진단을 해줘. 그 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오늘 그 저기 중진들 그 국민의힘에 뭐 나경원, 오세훈, 김기현 이렇게 또 누가 한 명 더 있었는데 그 뭐 입장 뭐 박형준 시장 박형준 시장 결자 해제하자고 쟤네들 결자 해제하면서 윤 대통령이 풀어라 글쎄 말이야 이게 입장문 내놨지 않습니까? 그 굉장히 중요한 신호거든요. 중요해요? 자기들이 보기에는 명태균 저 흔들어대는데 이 정권은 아무 저기 해결책 못 나는 걸로 끝난다 이제. 그렇지 그렇게 보는 거지. 이라고 오늘 이제 제가 뭐 중앙일보 같은 사설 같은 거 유심히 보이는데. 그 이렇게 보면은 그 한동훈이 치받는 형태로 돼가지고 윤 대통령에 대해서 일격을 가하고 그러면서 펼쳐지는 판은 이건 위험한 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중앙일보에서요? 예. 아니 뭐 다른 신문도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하자는 거야 걔네들? 이제 몇 건만 더 나오면 이거 저기 저 내상이 무너진다. 깊어지고 이거 방법이 없다. 거기에다가 윤 대통령은 해결할 생각이 없다. 이건 권력 정권 포기한 대통령 같더군요. 이러고 나니까 우리 어디로 가냐 이제. 이제 이 신호가 왔어요. 우크라이나 중앙일보 지사나 세워놓지? 하여튼 그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왔기 때문에 지금 저 윤핵관들의 유일한 희망사항은 이재명 대표 사법 처리거든요. 그거 하나지.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있는 건데. 법원에 엄청난 압박을 내리고 있을 거예요. 꼭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금 저기 내부에서 이제 중진들이 또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면 한동훈 또 있지, 친한파들. 그다음 윤핵관이 있지. 거기에 이제 제3지대 또 만들어지지. 이건 뭐 완전히 뭐 저 만인대 만인의 투쟁 같이 아사리판으로 가는 거구만. 아사리판으로 가는 거지. 아사리판으로. 걔네들은 원래 아사리판이었어. 2016년도에 없어졌어야 할 정당인데 윤석열이 어떻게 데리고 와갖고 말이지.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런데 뭐 윤 대통령이 풀고 정치적 리더십으로 풀으라 그러는데 아 그런 정치적 리더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지금.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면 확실히 일으켜야 오히려 그렇지 새로운 면모를 일신을 할 건데 이렇게 변죽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김건희가 얼마나 무섭겠어. 그러니까 한동안 조조가 천하를 벌 때 얼마나 우스웠겠어. 아 유비 저거 아 저기 시골에서 돗자리 장수하던 놈이여 저거. 그다음에 송건은 좀 세긴 해. 근데 너는 나한테 데리려면 아직 멀었어. 그 다음에 뭐 열 몇 명 그 뭐 있다 그러는데 야 니들 아무리 까불어봤자 결국 뭐 내 손 안에 있지. 그래서 조조가 떵떵거리면서 아주 하다가 나중에 적벽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세상인 줄 알았지. 그렇지. 지금 그 형국이에요. 저희 계속 터져나오겠죠? 이런 현상은 말기적 현상인데 지금 완전히 무정부적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무정부적 상황. 무정부적 상황.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어떤 그 포스트 윤석열을 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 질서를 이끌어 나갈 힘을 보여줘야 돼요. 아, 그렇지. 지금 야당은 그런 어떤 힘의 공백지대를 야당이 어느 정도 저기 관리해주고 네. 또 어떤 그 윤석열 이후의 어떤 시대 정신과 대안적 질서 이런 걸로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나 네, 옳은 말씀입니다. 이런 어떤 그 나름대로의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어떤 꿋꿋이 예, 버티고 희망을 보여줘야만 또 야당은 야당대로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말이죠. 지금 무슨 유럽 평화의 무슨 지도자인 것처럼 아니 우크라이나. 세계 여론을 자기가 다 주도하는 거죠. 아니 신이 났어 지금. 신이 났어 완전히. 뭐 살상용 무기를 보내겠다. 뭐 북한군 파병이 어떻다. 그거 왜 그런 거야? 그거 왜 그래? 왜? 나토 사무총장하고 통화했지. 유럽연합 집행위원장하고 통화했지. 아 이거 세계적 글로벌 젤렌스키 대통령하고 통화했지. 뭐 아주 세계 여론을 내가 딱 똥펌 잡고 신났어 아주 신났어 아주 안에서 망하게 생겼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네. 그 한마디로 그 전 세계에 흔치 않은 확전론자들 말하자면 전 세계가 이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나 피로하고 네. 고통스럽고 돈은 나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러면서 제발 휴전해라, 종전해라, 협상해라, 대화로 풀어라. 이렇게 모든 강대국 지도자들이 권고하고 있고 전 세계가 바라는데 꼭 말 안 듣는 두 놈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인데 여기는 종전해라, 협상하라 그러면 확전을 해. 와가지고 가자 지구도 모자라 레바논 쳐들어가고 이란에다가 미사일 쏘고 이거 미국도 컨트롤이 안 되는 아주 골치 아픈 네타냐. 네. 그걸로 국내 정치의 위신을 높였고 젤렌스키는 원래 작년에 대통령 선거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쟁 중이라는 이유로 지금 헌법에서 정한 임기를 연장해서 맞아요. 물론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지 미국은 그때 대통령 선거를 하라고 강력히 권고를 했는데 말 안 듣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휴전 종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저 크루스크를 침공해서 확전을 해버리는 미국이 지지하지 않는 전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가 지금 누적 사망자가 30만 명이 넘습니다. 대규모 소모전입니다. 이게 완전히 1차 대전을 하고 있어요. 1차 아이고. 대전 그 참호전 그걸 하고 있는데 예. 이제 푸틴은 인력이 없다고 동원령 선포가 안 되고 있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북한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해요. 그런데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확전을 하고 싶어하는 젤렌스키는 이걸로 푸틴의 목을 조이자 그러는데 북한이 나왔다 그러니까 그럼 대한민국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신이 나서 가는 거야. 이 전쟁광들이 아주 신이 나서 가는 거야. 전쟁광들이죠. 전쟁광들이죠. 윤석열도 전쟁광 얼마나 좋겠어. 젤렌스키하고 통하고 같은 전쟁광끼리. 아 자기가 미국의 뭐 위상은 된듯이. 오 완전히. 뭐. 요즘 미국이 쩔쩔매고 아무 말을 못하니까. 아니 신이 났어. 그래서 국정원 1차장 홍장원을 정부 보냈지. 대표단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로 보낸다는 건데. 예, 보냈어요. 예. 그랬는데 그자가 그 김태효하고 이게 팀워크 라인업이 돼 있다고. 지금 국정원장 조태용이라고 있어요. 네. 허구한 날 치받아가지고 조태영을 흔들어대는 국정원의 이제 대표적 인물로 홍장원을 꼽거든. 이 자가 자기 인맥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그 국정원장 두 명이 그 박근혜한테 특수활동비 상납한 걸로 그 처벌을 받았는데 네. 그때 비서실장이 홍장원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국정원장이 직접 돈 갖다 줬겠어? 비서실장이 했지. 그때 했던 놈이 지금 근데도 빠져나왔다고. 그래 복귀한 거야 다시 또. 그랬는데 이제 홍장원이 뭐 이렇게 그 터트리면 김태효가 받고. 아주 요 구도로 딱딱 맞아가는 거죠 지금. 그래가지고 갑자기 자유의 전사가 돼서 전 세계에서 전쟁 안 하고 다들 이제 어떻게 이 사태를 진정시킬까 하는데 혼자 방방 떠나. 혼자. 누가 저걸 좋다 그러겠나. 누가?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윤석열이죠? 아니 이제 뭐 전략적 협의를 한다고 큰 소리를 땅땅 쳐놨으니 당장 그 젤렌스키는 목까지 차오른 게 뭐냐면 무기 좀 빨리 보내줘. 이거거든. 그런데 이제 제일 바라는 게 천궁이라고. 천궁. 우리 지대공 미사일. 그걸 보내달라는 미사일. 거야. 지금? 일단 이거 하고 그다음에 천마. 그건 저기 그 다연장 로켓입니다. 공격 무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55mm 포탄. 이미 작년에 50만 발 보내줬거든. 뭐 폴란드 통해서 우회한 거 아니에요? 미국 보내갖고. 그거. 뭐 이런 것들에다가 뭐 그 외에도 현장에 가보면 필요한 게 한두 개겠냐고. 근데 지금 미국이나 나토가 그걸 다 충족 못해진 게 아니 이미 2천억 달러를 썼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요. 밑 빠진 독에. 그런데 이 전쟁을 확전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대한민국이 나서준다 그러면 그러면은 일단 미국이나 나토 걱정은 뭐냐면 그럼 종전이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우리 전쟁 비용 또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면에서 미칠 지경이지 말은 못해도. 뒤에서 그냥 뒷북이나 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토하고 미국은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아 그렇지.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이게. 윤석열은 신났어 그냥. 신났어. 세수도 몇십 조씩 뻥크나고 있는데 거의. 아니 근데 모든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뭐 의정 대란이다 뭐다 해가지고 또 특검이다 해도 국민 여론의 60-70%가 왜 그 윤 대통령 반대 표를 던지는데. 네. 유독 이 우크라이나 참전 문제는 국민들 첫 번째 여론조사가 80%가 반대예요. 반대죠. 예. 왜 남의 나라 전쟁에 끼어드냐 이거지. 그래갖고 남북 긴장 일으키냐 이거지. 지금. 그렇죠. 군대 보내는 그 논산을 논쟁하는 부모들이 운대는 거 아니에요? 아들 손을 못 논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한국이 지금 그만큼 불안해진 거예요. 지금은 수출 안 되지, 내수 죽었지, 세수는 엄청 빵꾸나지. 이런 내외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네. 이, 저기, 그 윤 대통령이 저렇게 뭔가 모험적이고, 굉장히 어떤 도박에 가까운 외교를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국민들이 이제 실제적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한마디로 도른 거지. 아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돌았어. 주식을 14조 팔았어. 그리고 환율 올라가는 거 봐. 지금 1,400원 치겠더라고 지금. 1,400원 치면 잘 아시잖아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러니까. 아, 외환위기 이후로, 97년 이후로. 쟤는 생각이 없어, 근데. 생각이 아니, 없어. 우리가 97년 외환위기 때. 예. 환율이 1,400원, 500원 올라갈 때. 정부가 위기 관리를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한복 사태가 터지니까 어떻게 됐어? 순식간에 그냥. 무너져버렸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97년 IMF 사태 가기 전에 거의 환율이 2,000원까지 치받았는데 정부의 방어수단이 없었다고. 저 어떠라 그래 도대체. 와. 그러니까 경제와 안보의 복합위기, 거기에다가 정치까지 해서 삼중위기가 한반도에 지금 먹구름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삼중위기가. 근데 위기를 위기로서 인식하지 못하는 정부는 위기관리를 할 수가 없다. 아니 그 우두머리가 수장이 저 젓가락으로 돌아다니고 있으니 저게 밑에 것들은 그냥 어떻게 하면 빼먹을까. 살아난 채 한 100개 있는데 김건희가 또 임명한다면서요. 어쨌든 그러니까 거기라도 가볼까. 옛날에도 보수 정권을 망친 자들은 지금도 그 속성은 불변이거든요. 아유, 이것들은 그러니까 몇 개 정권은 말아먹고도 남는다니까. 김핵관, 김종인, 이준석. 거기는 이제 팽당했으니까. 팽당했어, 뭐 명태균, 뭐 김영 다 이제 아웃되고 윤핵관의 어떤 그 빛나는 승리로 판인을 정리했는데 대통령은 완전히 거기 빠져 있고. 그럼 지금은 누가 움직이는 거야? 핵관이 누구야 지금은? 아니 십장시들이. 그, 그렇죠. 그 뭐 저기 뭐, 이기정이니 뭐야 그 짜이네 뭐. 그러니까 여사는 뭐 이거 개입했다 저거 개입했다가 뭐 갑자기 자살 예방한다 그랬다. 오 올해 그 예산이 7,800억이나 닿더라고. 마음 건강 거게. 이 돈 없는 정부가. 알겠습니다. 와. 알겠습니다. 하여간 네. 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사정이. 11월 민주당에서 11월 2일 날 집회한다 그러는데 당원들이 많이 나가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근데 물론 옛날 촛불 집회 같이 확 지금 타오른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조금 민주당에서도 민주당의 장애 집회다 이러지 말고 광범위하게 그렇지. 시민사회와 하고 같이. 역시 장애 집회는 정당보다는 시민이 주축이 돼야 자발적으로 나와 집회가 잘 되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